개인에게는 그 사찰이라는 것은 거의 인격살인에 가깝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의 얼굴이고 PD와 함께 동락을 하는 프로그램의 얼굴이기 때문에 결국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 정권의 그런 불법 행위에 독립적으로 관계없이 오히려 더 그런 것을 보호해야 될 방송사가 오히려 그런 걸 근거 자료로 해서 KBS 같은 경우는 MC 선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른바 문제 있는 그런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속보내는데 오히려 앞장섰다라는 것은 그건 스스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행위이고 해악적인 행위라고 보고, 우리 각각의 프로그램과 PD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함께 침해한 그 영리자는 뭐 물론이고 이런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미화도 그렇고 임재원도 그렇고 또 누구죠? 김재동도 그렇고 다 아마 유무형의 그런 회사 자체 내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후에 사찰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나쁜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